잠시 바오쌤이 농원에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것이 작품으로 만들어낸 우리 집 보리수랍니다. 보리수가 따닥따닥따닥따닥 엄청도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서 보통 보리수 나무 세 그루에서 한 10kg 정도도 넘겠다는 건데요. 올해는 노란 뚜껑에 비밀이 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땁니다. 여기에 옆에 부추는 자꾸 어려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상 찍고 오늘 영상은 1분 영상으로 바우쌤이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장미도 예쁘게 폈고요. 오늘 날씨는 완전 굿이고요. 내가 쫙 우리 집 찍으면서 이제 머위 때서부터 밤나무에 밤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1분 영상으로 찍는다 그리고 벌써 1분이 지나갑니다. 항상 1분 영상 찍는다 그리고서는 찍다 보면은 바우세미 농원이 원래 넓기 때문에 요즘 밤꽃 향기에 엄청도 향이 좋아요. 그리고 날씨도 엄청 좋고요. 단감나무는 밑에 약을 안 주면 이렇게 싹 떨어진답니다. 요즘에는 과일나무도 뭐든지 약을 줘야지 되는데 약을 안 주면 이렇게 다 떨어지고 그런답니다. 그래도 남는 거 한두 개 있으면 그거 따먹으면 되고요. 쌤이야, 우리 집 쌩아야 쌤이. 이건 내가 무랑무랑무랑 그러니까 쌤이네지. 이제 제법 유카콧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게요, 유카콧이요,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디기달리스서부터 우리 파우쌤이 농원이랍니다. 농원이 우리 집이고요. 이제 요게 애기 씨나무라 그래가지고 명자나무 열매랍니다. 쌤이야. 쌤이가 팔짝팔짝 뜁니다. 그래도 쌤이 안 흘러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쌤이가 요런 꽃나무들을 다 해집고 다닙니다. 내가 1분 영상 찍는다라고 너무 찍을 게 많아가지고 지금 벌써 2분이 돌아갔네요. 흰 나비가 막 달라다니는데 흰 나비는 원래 벌레. 예쁘네요. 여기 날씨가 좋으니까 예쁜 꽃들이 활짝활짝 피고 하늘하늘하늘하늘하는 버베나 꽃서부터 엄청도 예쁩니다. 종이꽃은 또왜 이렇게 예쁜지요? 그리고 개양귀비, 꽃양귀비 꽃은 이렇게 예쁘게 하나가 지고 나면 하나가 피고 하나가 지고 나면 하나가 피고 그럽니다. 여기가 우리 파워세미 농원이랍니다. 제가 다 가꾸는 거고요. 요즘 집콕 하면서 요거 가꾸는 거에 침이 붙였답니다. 제라늄도 직접 씨앗 제가 뿌려가지고 요렇게 키우는 거고요. 요거 다육이도 직접 제가 키우는 거랍니다. 요거는 해당화 있는데요. 해당화 씨앗 받아서 요렇게 씨앗 뿌려서 직접 가꾸는 거고요. 요즘 씨앗 받아서 씨앗 뿌리기 제가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쉬워요. 배우고 나면 엄청 쉽답니다. 성모님 앞에까지 갈 거고요. 좋죠. 여기가 파우세미 농원이랍니다. 이쪽에 다할리아 꽃이 이제 빨간색서부터 하얀색서부터 노란색서부터 다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빨간 다할리아 꽃이랍니다. 예쁘죠? 그래서 다할리아 씨앗을 해가지고 제가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뿌려놓는데 올해는 노란 뚜껑에 비밀 때문에 많이 죽이고 이렇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개양귀비도 색색이 분홍색, 빨간색 색색이 이쁘고요. 디기달리스도 이쁘고요. 성모님께 기도도 하면서 조팝나무도 예쁘게 폈고요. 초록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도 읽고 그런답니다. 낫달맞이 꽃이요. 은근히 요거는요. 그냥 달맞이 꽃은 하고 조금 달리고요. 요거는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밤이나 항상 노랗게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낫달맞이 꽃은 예뻐요. 우리 집에 낫달맞이 꽃을 내가 많이 심어놨답니다.
저거 왜 그럴까? 물가치가요, 자기네 집 공격하는 줄 알고 꺽꺽꺽 하는 거랍니다. 종이꽃 예쁘죠? 요것도요, 집에다가 씨앗 뿌려서 수백 개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된답니다. 찰칵 인증샷 찍고 오늘은 할리아나로다가 마무리할 겁니다. 할리아나 색색이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게 넝쿨 뻗고 올라가면 은근히 예뻐요. 아, 자기네 집 여기가 지금 물같이 집이 있는데요. 새끼가 조 안에 집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 공격하는 줄 알고 물같이가 꾸룩꾸룩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랍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입니다. 처음엔 1분 영상 찍는다 그랬다가 이렇게 찍다 보면은 엄청 더 많이 찍을 게 많아가지고. 하하. 시문버 바오쌤이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할리아나 꽃 이렇게 줄 타고 올려가라고 이렇게 해줬는데요. 진짜 보기보다 예뻐요. 그리고요, 더덕도 줄 타고 올라가라고 쭉쭉쭉쭉 해놨어요. 보기보다 예뻐요. 여기가 우리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오늘도 역시나 7분 영상으로 찍게 됩니다. 쭉한 바퀴 돌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달리아 꽃들이랍니다. 예쁘죠? 요거는 하얀색이고요. 요거는 노란색이고요. 노란색도 엄청 예쁘게 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이고요. 벌이 멍 날라다닙니다. 여기에 쭉 화분에다가 쭉 심어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가는 이유는요, 우리 언둥아마 앞에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죠? 여기에 우리 바오스미 농원에 있는 꽃들이랍니다. 엄청 더 예뻐요. 토종백합도 있고 유럽백합도 있고 나리꽃도 있는데요. 지금 나리꽃이 활짝 폈습니다. 찰칵 인증샷 찍고 오늘도 7분 영상은 바오스미 농원에서 찍었습니다. 이제야 꾸문이 이루어졌다. 찰칵 7분 30초 영상입니다.